높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클러치 들어가요. 클러치 들어가요. 클러치. 브레이크 떼시고. 멈출 필요 없어요. 신호등. 예, 하단 꺼지지. 기어를 바꿔야지. 2단으로. 2단 바꿔야지. 출발. 기어 제대로 넣어요. 엑셀러. 긴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긴장하니까. 그래서 앞차하고 거리를 띄우라는 거야. 안 뛰면 불안하다. 속 돌리세요. 꽁 뚫리시면 편하잖아. 그죠? 4단. 거리를 막 급하게 해라. 그죠? 저 트럭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예, 모르니까 급차 버스가 정지하면 트럭이 정지하니까 방해해버리잖아. 기어면서 또 까먹어버리네. 5차 4단으로 출발한 문제가 시동 꺼져요. 출발은 2단 출발입니다. 네. 시간에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를 시험 코스 가는 데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시험 코스는 아니고요. 네. 연습 코스인데 한번 소리 들으면서 한번 배운 대로 해보세요. 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빠져나갈까요? 해보세요. 방금 이제 좌측 깜빡이 안 켰죠, 그제? 아, 예, 아. 켜야 되고, 그리고 왼쪽 확인 안 했죠, 그제? 안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아, 이거 감점이니까. 예, 좌측 깜빡이 켜시고. 클러치 말고. 시간 빨간불이네요. 진행할게요. 클러치 말고. 스탑, 스탑. 클러치 말고, 스탑. 시야 맡겼어, 중립. 중립, 중립. 좌측 깜빡이 켜놓으시고. 조금만 긴장 들 하세요. 네. 신호 빨간불 되면 얘기해 줄 테니까 그때 출발합시다. 네. 아까 출발할 때 감점 먹는 게 왼쪽 안전 확인 안 하고 하면 10점 감점. 그리고 좌측 깜빡이 안 켰죠, 그죠? 네. 네. 그거 두 개 빼고는 상관없는데 그 두 개 꼭 하셨죠? 확인하셔야 돼요. 네. 기어면서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길 잡고, 자, 길 넣고, 출발합니다. 네, 출발. 걸리시면. 좌회전입니다. 엑셀.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합니다. 4단. 네, 브레이크 바람 주세요. 아니, 떼! 발만 움직이라는 얘기에요. 다시 엑셀. 네. 누르는 게 아니라 발만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네. 발만 살짝 움직여도 엔진 브레이크 작동하니까 너무 풋 브레이크로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앞차고 이 정도 거리 띄우시면 돼요. 가까워지면 엑셀 힘 빼세요. 엑셀 힘 빼고 신호등 빨간불이에요. 클러치 밟고 3단 바꾸세요. 아, 2단 바꾸세요. 클러치 잘 들고. 클러치 드세요. 기어 넣을 때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핸들이 막 꺾여요. 힘 빼고 기어 넣으세요. 빨리 안 넣어도 되니까. 조금씩 돌려요. 3단. 4단. 천천히 드세요. 안전하게. 빨리 타고 힘이 들어가니까 핸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기어 안 바꿔요. 사람 났어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엑셀 힘 빼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네. 상황에 따라 가는 거예요. 앞차 빨간불 들어오는 거 다 주의하시고. 브레이크 밟았다는 얘기니까. 브레이크로 가야죠. 앞차 빨간불 자꾸 들어오면. 다시 엑셀로 가고. 계기판을 볼 때는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네. 0.1초만 보세요. 네. 오래 보시면 전방 시야를 벗기니까. 엑셀 힘 빼세요. 앞차랑 거리가 띄울수록 본인이 운전할 때 편할 거예요. 앞차랑 가까울수록 뭔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보세요.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클러치 들어가요. 클러치 들어가요. 클러치. 브레이크 떼시고. 멈출 필요 없어요. 신호등. 예, 4단 꺼지지, 당연히. 기어를 바꿔야지, 2단으로. 예, 2단 바꿔야지. 예, 출발. 기어 제대로 넣어요. 엑셀한테. 긴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긴장하니까. 그래서 앞차하고 거리를 띄우라는 거야. 안 뛰면 불안하다. 손 돌리세요. 뻥 뚫리시면 편하잖아. 그죠? 4단. 이거 본인이 막 급하게. 그죠? 저처럼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 맞죠. 예, 모르니까 급차 버스가 정지하고, 트럭이 정지하니까 당황해버리잖아요. 기어면서도 까먹어버리고. 모두 다 4단으로 출발한 무지개 시동 꺼져요. 네. 출발은 2단 출발입니다. 네. 자, 신호도 브레이크로 가야죠. 클러치 들어가고 가빨가요. 기어 건들지 말고 앞으로 가서 멈추세요. 좀 더 브레이크 떼요. 좀 더 갈 거예요. 브레이크 떼세요. 느긋하게 하세요. 정지. 이제 기어 중립. 왼발 뛰시고 뭔가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브레이크 떼면 감점이야. 감점이야. 네. 클러치를 떼라는 얘기예요. 클러치를. 왼발 떼세요. 기어를 뺐기 때문에. 기어를 뺐잖아. 이것도 클러치잖아. 클러치 끊었기 때문에, 동작 끊었기 때문에 왼발 들어도 되는 거야. 브레이크 떼면 감점이고. 네. 빨간불 보이지, 앞차? 브레이크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도 밟고 있어야 돼. 기어는 잡고 있고. 네. 네. 마음 편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밟고. 그렇죠. X 살짝 밟아주고. 3단 안 넣어도 돼요, 아직. X 살짝 밟아주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네, 뗄 필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렇죠. 네, 이제 엑셀 힘 약간 빼고. 아니, 편안히 가요. 알려줄게요. 아, 네.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아직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가. 앞에 보세요, 편하게. 속도 올립니다. 애 소리 시끄럽죠? 3번 넣으세요. 속도 올리시고. 머리 띄우세요. 빨리 가서 쫓아가 하지 말고. 4단 넣으세요. 자, 저 멀리 신호등 한번 보시고, 앞차도 보시고, 또 신호등 한번 보시고, 또 앞차 보시고.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또 앞에 신호등 한번 보시고, 앞차 보시고, 이 정도 뛰면 편하잖아, 그죠? 밟아서 쫓아가려 하지 마. 밟아서 쫓아가려 하지 마. 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앞에 막히는 거 보이죠, 그죠? 네. 브레이크 발을 살짝 얹어 놓으세요. 네. 앞에 또 신호 빨간불이죠, 그죠? 네. 엑셀 안 가도 돼. 왜 이렇게 두려워해.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으라는데. 네. 앞에 상황이 막혀 있잖아. 못 가잖아. 엑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약 150m 앞, 자, 3단 우회전입니다. 노란색 따라가세요. 엑셀 놓고. 자, 우측 깜빡이 켜세요. 엑셀 밟아요, 계속. 우회전입니다. 엑셀 힘 약간 빼세요. 클러치 밟지 말고, 엑셀 힘 약간 빼세요. 더 빼. 속도 줄잖아, 그죠? 네. 자, 왼쪽 볼피가 보러서 3차로 들어가면 돼, 돌려. 3차로. 원래 굴러가 지금 어떻게 해? 예, 무지개 핸들을 무지개 꺾어버리잖아, 본인이. 도로를 포고 꺾어야지. 네. 속도 올리시고 쭉 올려요. 4단 엑셀 밟으시고 좌측 깜빡이 키세요. 왼쪽 보세요. 차 있어요? 앞에 보세요. 왼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다시 왼쪽 보세요. 네, 엑셀 힘 약간 빼세요.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키세요.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차가 있으면 앞을 보는 거예요. 깜빡이 네. 끄시고. 자, 앞에 빨간불이가 바로 브레이크로 가야죠. 네. 네. 속도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클러치 들어가고. 밟을 때 꽉 밟아도 돼요. 네. 차 뗄 때만 쳐서 떼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 살살살. 좀 더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라고. 너무 멀잖아. 자, 떼라면 탁 떼요. 네. 자, 기어 중립. 왼발 들어도 돼. 오른발 말고 왼발. 왼발.
왼발을 드는 거예요. 기어 빼면 네.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시고 그렇죠. 엑셀 밟고 3단 빨리 안 돼요. 느긋하게 나오자. 네. 또 올리시고 4단 느긋하게. 그렇지, 그렇게 알겠죠? 네. 아, 편해지잖아. 뭐 급하게 나와. 60 안 넘게 가끔 계기판도 한번 체크하시고 커브길에서는 계기판 보지 마시고 본인이 가다가 빠르다고 본인 스스로 빠르다고 느껴지고 본인이 좀 핸들 조종하는데 불안하다 느끼시면 엑셀 힘을 약간 빼. 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조금 중간 쪽에 커브길에서 약간 속도 줄였다고 해가지고 감점 주고 그런 거 없으니까. 핸들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엑셀에 힘을 빼봐요. 엑셀에 힘을 빼봐. 그럼 느려지잖아, 그죠? 좀 더 핸들 조작이 쉬워지잖아. 네. 그죠? 굳이 그렇게 막 핸들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커브길이잖아. 직선 되면 또 엑셀 밟아주고 60 안 넘게, 그죠? 상황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 150 나무 깜빡이 지금 말고 너무 빨리 꼈다. 엑셀 힘 빼고 좌측 깜빡이 끼치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발을 흔들어놓고 속도 좀 더 줄이면 30까지 줄여요. 정전입니다.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브레이크 살살 네, 좀 더 풀어, 좀 더 풀어, 좀 더 풀어. 오케이, 스탑, 중립. 왼쪽 노란선 보이면 안 보이면 핸들 돌리기 시작해서 1차로 보세요. 네. 지금 왼쪽 노란선 보이죠 지금은, 그죠? 자, 2단 넣고 출발, 브레이크 떼고. 자, 노란선 안 보이면 돌리기 시작. 왼쪽 보면서 왼쪽 보면서 1차로 도돌리고, 도돌리고, 네. 그렇지. 엑셀 살짝 밟아주고, 도돌리고, 그렇지. 도돌려, 도돌려. 네. 네. 풀고, 엑셀 밟고. 속도 조금만 더 내지 않으면, 자이한테 너무 느려. 4단. 멀리 보세요. 앞차가 이 정도까지 딱 좋잖아. 아주 수축할 필요 없어. 다 엑셀 때릴 필요 없어. 네. 전방이 내가 잘 보여야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항상 운전은 약 500m 앞 U턴입니다. 신호 한번 보고 또 앞에 보고 또 한 번 더 신호 보고 또 앞에 보고 약 300m 앞 U턴입니다. 유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마 유턴을 네. 그냥 클래스 다 떼고 돌아왔을 것 같은 느낌이 좌측 깜빡이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발언지 미리 네, 속도 좀 쉬래요. 왼쪽 들어갑니다. 점선까지 갑니다. 빨간불 그죠? 못 돌죠? 네. 클러치 밟고 32하니까 왼쪽에 점선 두 개 보일 정도로 멈추세요. 너무 많이 보이지 말고 저 그럴 때 두 개 보일 정도 지금 12개 보이잖아. 아, 저 주황색 불 들어오면 핸들부터 다 돌리세요. 네. 그리고 기어 넣습니다. 다 돌리고, 그렇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만 드세요. 네, 오케이. 그 정도, 오케이. 다시 클러치를 밟아요. 꽉 밟아. 풀지 말고, 떼지 말고. 이제 풀어요, 핸들. 클러치 떼지 말고 풀어요. 천천히, 천천히. 차가 느리잖아. 천천히 풀어요. 그렇지. 그렇게 유턴하면 돼. 풀어요, 완전히. 완전히 풀어요, 이제. 클러치 잘 들어, 이제. 약간 오른쪽.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마무리. 정지, 클러치 밟고. 기어 건들지 말고, 기어 건들지 말고, 야, 기어 건들려고 한 자 없어. 네. 정지하고, 이제 기어 빼세요. 이제 주차 브레이크 올리세요. 자, 주차 브레이크 다시 내리세요. 올릴 때는 네.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올리세요. 아. 네. 알겠어요? 아. 그럼 시동 끄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알겠지? 네. 다시 시동 거세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빨리 했어요?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하라고. 네. 감점 안 본 거니까. 왜 빨리 안 해요? 감점 이거 없어. 네.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히 생각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